교권 추락과 교육 환경 변화로 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도 낮아지면서 선망의 대상이던 교사 선호도가 옛날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태섭 기자입니다.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일시 증가했다가 감소세를 보이던 교원들의 명퇴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명퇴로 교단을 떠난 대구 지역 교원들은 지난 2018년 259명에서 올해는 378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 명퇴하겠다고 신청한 교원도 벌써 382명이나 됩니다. 이달 한 달 동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어서 명퇴 교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도 명퇴 예산도 올해보다 250억 원 이상 증액해 55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가급적 명퇴 신청 교원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체를 수용하지 못할 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단을 떠난 교원들이 느는 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정년 시기와 맞물려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권 추락도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긴 해요.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선생님들을 막 존경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온다 싶으면 안 참으니까요. 실제로 대구의 교권 침해 건수는 2017년 110건에서 지난해에는 13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학기에만 87건이나 됩니다.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2년 전 3.4대 1에서 올해는 2.3대 1로 떨어졌고 중등교원도 10.4대 1에서 9.3대 1로 하락했습니다. 떠나는 교원은 늘고 지원자는 줄고 선망의 대상이던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